안녕하세요. 오늘은 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해외 선물은 전 세계 상품, 통화, 지수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.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초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, 기초 자산입니다. 이는 선물이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나 지수 등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로 계약 크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. 이는 한 계약이 대표하는 기초 자산의 양을 의미하는데 투자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레버리지 효과입니다. 이는 적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 위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 마지막으로 증거금입니다.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치금을 말합니다. 잘 이해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